줄 서봐. 제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거냐? 뭐라고 그러긴 뭐라고 그려. 결혼하자 그런 거지. 제가 술 취한 거냐, 내가 술 취한 거냐? 몰라. 빨리 와. 빨리 가봐. 응. 야, 나 술이 안 깬다. 준서 봐, 너도 같이 가자. 아니, 내가 왜 같이 가? 바보 할 말이 되잖아. 아, 나 이거 은근히 캥기네. 캥기고 거시기 할 게 뭐 있어. 빨리 가봐. 나 술이 안 깬다. 사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영숙 씨 트럭 타고 같이 가는 것만 보고 왔어. 에휴, 아무리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다고 해도요, 영숙 언니 어머니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실걸요? 결혼은요, 양가의 축복 속에서 하는 것이지 당사자들끼리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신 생각은 어때요? 영숙 씨 어머니께서 허락하실 것 같아? 모르긴 해도요, 홍식 오빠의 홍자만 들어도 또 쓰러지실걸요? 두고 보세요. 야! 나는 지금 핸들 잡고 한강으로 뛰어들고픈 심정인데 넌 지금 잠이 오니? 너 나 사랑하니? 사랑 안 하니? 알잖아, 네가. 대답해봐. 사랑해. 너 모든 거 다 청산하고 나하고 결혼할 수 있니? 대답해. 난 지금 너 미워 죽겠어. 난 너 알다시피 사랑할 자격도 없잖아. 자격 필요 없어. 너 나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 불가능은 없어. 내려. 여기 기억나니? 응. 우리 한번 왔었지. 미스왕하고. 난 그날부터 아팠어. 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도 네가 좋았어. 그날부터.
세상은 마음먹기 달렸대. 하늘을 액면 그대로 보면 한없이 넓은 하늘이고, 갈대구멍으로 보면 갈대구멍 속의 하늘이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한 세상 잠깐이래. 우리 사랑 영원한 거 아니야. 잠깐이야. 나도 물론 두렵고 겁나고 불안해. 하지만 우리가 힘 합쳐서 열심히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 이해하게 될 거야. 나 있지? 자존심 너무 상해. 결혼 신청은 남자 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난 자격 없어.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 나만 사랑해줘. 그것뿐이야. 술 냄새나. 그래도 싫지가 않아. 내 인생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고마워. 너 어디 갔다 이제 와? 왜? 엄마 누나 오면 누나 차 타고 약 타러 병원 가신다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조금 전에 나가셨어.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골치 아파. 얘기하자면. 아침 먹었어? 생각 없어. 왜 그래? 골치 아픈 일이 뭔데? 인근아, 나 있지? 결혼할 거야. 누구하고? 홍식 씨하고. 말도 안 돼, 그건. 왜 말이 안 되니? 그럼 동네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말이 되나? 누난 지금 절대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소리를 누나 입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엄마 돌아가시게 하고 싶으면 누나 마음대로 해. 물론 결혼하고 안 하는 건 누나 선택에 달린 문제지만 난 그런 인간한테는 죽어도 매형소리 못해. 누나 마음대로 해.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외항선에 난 3년 타고 왔으면 좋겠다. 외항선? 응. 상철이라고 아는 놈이 외항선 타고 있는데 다 청산하고 나도 그건 한번 탔으면 좋겠다. 아, 그럼 명숙 씨는 더. 네가 알다시피 나 지금 거지잖냐. 나하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영숙이가 불행해질 것 같아. 행복은 돈이 아니야, 임마. 그래도
설탕 넣었어요. 됐어. 하나 먹어. 너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왔냐? 춘섭 씨 가게에 가서 홍식 씨 만났어요. 그 인간을 왜 만나니가? 엄마, 물론 엄마가 홍식 씨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홍식 씨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저 결혼할 거예요. 홍식이하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해봐. 결혼할 거예요. 못해! 할 거예요! 이 못된 거 다시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애미 죽이고 해라. 애미 죽이고 해! 얘 못된 거 잘하게 죽어! 나가서 죽어! 잘하게 죽어! 나가서 죽어! 나가서 죽어! 이 못된 거! 왜 그래? 재단 떼먹고 도망가 앉은 사람 같아요. 잠깐만 가서 5분만 얘기하고 올게요. 오랜만이야. 여기서 누구랑 만나기로 했니? 넌 내가 잡으면 가만 안 놔두려고 그랬어. 가만 안 놔두면 어떡할 건데? 웃지 마. 남자 같았으면 벌써 코뼈 날라갔어. 날려보시지. 어떤 늙은 재비족하고 사업 새로 시작했다며? 내 앞에서 사업 얘기하지 마. 나 사업 안 해 이제. 그럼 뭐 할 거야? 교회 다닐 거다. 하나님이 들으셔도 웃겠다. 너하고 같이 가자는 말 안 할 테니까 절로 꺼져. 넌 나한테 빚이 있어. 그 빚 다 갚기 전엔 교회도 다녀선 안 돼. 어떤 빚? 마음의 빚. 나 지금 영업 중이라 바빠서 가겠는데 너 내 얘기 분명히 들어도 난 네가 배신하는 통에 망했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넌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기 전엔 내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 내 말 알겠니? 셋셀 동안 꺼져. 하나. 오늘 너 운 좋은 날이야. 둘. 아줌마, 포크 하나 얼마예요? 290원인데요. 10개만 주세요. 예.
네. 우리 조금 바짝 익혀야 돼. 일단 김선이 쭉 한 잔 줍시다. 많이 줍쇼. 조금 나왔어. 그래. 근데 누가 빠진 것 같은데? 누가? 영숙 씨네 식구 하나도 안 왔잖아요. 신경 쓰지 마, 그 집은. 노인네도 아프시고 지금 복잡해. 그래도 송별인데 빠지면 되나요? 제가 가서 불러오겠습니다. 못 알아. 에? 넌 가만히 앉아 있거라. 너 지금 회사 사람도 아니잖아. 야, 야, 앉아, 앉아. 은사님이 앉아. 야, 그러면은 이게 대충 다 이게 온 건가? 예, 올 사람은 다 왔습니다. 야, 그럼 자네가 한마디 하게. 예. 다들 주목해 주십시오. 아, 네. 주목! 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떠나는 상국인의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좋은 데로 가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많겠습니까? 먼저 축하하는 의미로다 제가 한 곡자 한 후에 돌아가면서 한 곡씩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내가 한마디 그 인사할 게 있는데. 아 예. 천국아 이거 뜨뜻할 때 얼른 먹어. 짧게 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다. 주먹. 무도 맛있네. 자자 여기 네? 여길 보십시오. 주먹. 주먹 주먹. 주먹. 나뭇잎 한두 잎 떨어져 나뒹그는 이 가을날. 참 이렇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상국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가지 않는 바입니다. 냇물이 흘러서 강물에서 모이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을 가야 이 중에서 집 한 채 못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을 하면 상국인의 가족처럼 아파트 들어가서 살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다 같이 상국인의 가족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그럼 이번에는 상국 아빠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예, 한마디야. 주먹! 예,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그게 답사 끝입니까?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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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궁의 가족의 행복을 빌면서 축가를 제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절대 따라 부르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아빠 저 노래 좀 제발 안 불렀으면 좋겠네. 조용해. 나도야.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웅크라 웬일이세요? 너희 누나 좀 잠깐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집에 없어서 편지만 좀 전해주고 가려고. 미안하다 그동안 니네 누나 귀찮게 해서. 아니에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의 마음이라도 그게 진실되다면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봐. 그동안 진심으로 니네 누나 좋아했다. 물론 나 혼자 일방적이긴 하지만. 나 말이야 이번 김장철만 지나면 조만간 다 정리하고 합천 갈 거야. 서울이 싫어졌어. 거기서 먹돼지라고 토종돼지나 키우면서 내 나름대로 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뭐 하시든지 잘 되시길 빌게요. 우리 이 다음에 다시 만나더라도 서로 아는 척하자. 네. 자,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영숙 씨, 짧은 만남의 순간이었지만 그동안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이내 그 괴로움 훌훌 벗어버리고 떠납니다. 춘섭이 형이 그러시더군요. 홍식 씨에 대한 마음의 변함 없으니 단념하라고요. 네, 단념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영숙 씨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끝까지 버리지 말고 사랑해 주십시오. 언젠가 영숙 씨가 내게 미녀와 야수의 얘기를 해주셨듯이 야수를 악에서 구한 건 미녀의 사랑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보 온다를 바보에서 구한 건 평강공주의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오는 길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나 커피 한 잔 사줘. 지갑도 안 갖고 나왔어. 왜 그래? 엄마가 죽어도 자기하고 결혼 못 시키겠대. 어떻게 난 여기 영숙이하고 같이 있어.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간대. 돈에는 눈물 똑똑 흘려가면서요. 조금 맹세했습니다 언니. 걸레 빨아서 삶아도 절대로 행주 안 된다. 우리 도저히 더 안 하겠다. 결사가 안 돼. 내가 영숙이 한 말에도 결혼 마찬가지였을 거야. 걔 이제 옛날 일 다 청산하고 결혼해서 새 출발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얘기가 곤란해지는데. 내 마음 편했어. 잘 있어. 홍식 씨! 미쳤어!